펑쳐! 한 방에 나, 한 방에 나가버리네. 힘 좀 쓰든. 어제의 용사들 아직 죽지 않았네요. 힘을 좀 쓰죠. 아니 옛날에 광부하던 사람들이 다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한 사람들이니까 다들 힘이 좋죠. 젊은 시절에는 다 힘썼지만 다 진폐 걸려가지고 자신은 다 진폐 환자들이에요. 겉만 멀쩡하지 속은 허해요. 한때는 산업 역군이었지만 이젠 역사의 뒷방으로 밀려난 이들. 남은 건 모여서 한 솥밥 먹기를 즐겨하는 끈끈한 동료애입니다. 닭이 엄청 커요. 엄청 크다. 여름에 땀나고 하면 몸에 보신되고 좋은 거예요. 한기 4년생. 생한기가 잘 우러나고 더 좋아요. 그리고 요거는 엄나무. 네, 배추. 이러면 이거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. 진짜 보신탕이에요, 이거는. 잘 구워지라, 잘 구워지라. 맛있게 구워지라. 광부도 광부지만 광부의 가족으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겠죠. 그러면 그때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. 서로가. 학내에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기 싫어도 무섭고 해도 억지로 들어가고. 애들 뭐 크고 이러니까 쉽게 나갈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. 40년이 흘렀네. 아이고. 모두 퇴직하고 더는 가슴 졸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박정아 씨 사고 소식에 더 놀랬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지하 200m 되는데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때 우린 밤에 그 소식 듣고 막 울었다니까요, 둘이서요. 내가 살아온 것처럼, 남편은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다 그러고 나는 남편이 살아온 것처럼 그렇다 그러고 그랬어요. 그런 마음이니 대식구 잔치 준비도 자진해서 나설 수밖에. 와, 잘 삶아서 잘했네. 우와, 기능이 어디 갔어? 제대로 우러났네. 국물이 진짜 제대로네. 국물이 뽀얀 안개라서 떨어졌으니까.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. 4년생이야, 4년생. 우와. 완전 아주 잘 익혔어요. 아주 좋아. 너무 좋아. 막걸리 없어, 막걸리. 아, 이거 오늘 이건 막걸리 우리 거 아니에요. 이제 막걸리 먹고 남는 거예요. 잘 익은 토종닭 백숙이 고맙단 마음을 대신합니다. 어, 잘 됐네. 아유. 어, 이 뭐. 아유, 밥이 이렇게 엄청 잘 됐네, 밥이. 직접 기른 생표고로 버섯밥도 지었습니다. 그리고 강원도 향토 음식인 두부지짐. 아, 정선에선 특별한 기름으로 향을 낸다죠. 아, 진짜 왔네. 아이고. 산초가 폐에 좋은 약재라니 고생한 박정아 씨에게는 약 같은 한 접시겠네요. 예술이다, 예술. 박정아 씨 살아왔다고 저기 기분이. 아유, 감사합니다. 와, 내가 남자한테 먹이. 몸보신을 생각하시고. 남자한테 이게 왜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. 찍어서 우리 조금 기다리세요. 향이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 옆에 계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또 초대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또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 뭐 감격이 두 배나 될까요? 예, 그 정도로 진짜 마음이 기쁩니다. 그리고 이 산초두부 같은 경우는 참 진짜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인데 진짜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맛인 것 같습니다. 네네, 다시 태어난 인생 2회차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박정아 씨와 속깊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.
그 제가 82년도에 이제 그 가까운 탄광에 이제 동원산자라는 곳에 왔었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임금이 한 배나 정도 많았었어요. 예, 그래서 예, 저도 이제 거기에 내려내서 이제 오게 됐죠. 생활 미분자. 예. 이후로.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고립이 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. 처음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, 이 마음 자체가 내가 왜 이 나이에 이 어려운 곳을 다시 오게 됐는가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라고 할까요? 자신에 대한 욕도 많이 했죠. 네가 그런 시간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러 이제 다시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 자책감, 예, 자책감 이제 예, 그런 것부터 이제 먼저 들고요. 그 뒤에 이제 어떤 아내나 이제 자식들한테 어떤 그 제가 해줘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. 그래서 참 1분, 2분이라도 아내 손잡고 정말 미안합니다.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. 그 한마디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시간만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예, 제일 간절한 바람이었다라고 보고요. 내가 네 편이 지하 세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고맙다, 미안하다 그 말을 못해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는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. 뭐 그렇게 뻣뻣하지 않은데 잠시 손에 온기로 마음을 전했습니다.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이럴 때 자식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아버지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인다고 아들 며느리가 불 앞에 섰습니다. 처음에는 소주 한잔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계시면서 네, 병원에도 계시고 뭐 이러시면서 미역국도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엄마의 미역국이 제일이지만 사고 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식들이 엄마 솜씨를 대신했습니다. 너무 기뻤죠. 정말 아,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랄까. 아, 아버지 살아나오실 때는 진짜 믿겨지지도 않았고 정말 걸어서 나오시는 모습 보고 와, 꿈인지 생신지 진짜 영화 같았거든요. 저한테는 찰나에.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. 그때 같이 계셨던 구조대 뭐 가족 그다음에 뭐 동료분들 다 할 것 없이 울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그랬거든요. 이번 일을 겪고 나서도 그렇고 또 저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아 보니까 아 그렇게 우리한테 해줬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아버지로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런 행동들이 모든 행동들이 또 사랑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행동들이었구나. 그거를 이제 저도 어른이 되고 이제 결혼해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. 아버님 저 미역국 끓였는데 간 좀 봐주세요. 다시 태어났으니 미역국을 먹는 오늘이 생일입니다.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. 맛있는데 빨리 밥 먹고 싶네요.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또 한 번의 생일이네요. 저희들 동료들 포함해서 또 성인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동료들이 있다는 거는 이건 참 축복이에요. 그죠? 고맙다는 인사를 내가 드려도 될 만큼 정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
아, 네. 우리 박정환 이 무사 귀환을 좀 축하하고 네. 또 환영하는 뜻으로 제가 광부 초창기에 썼던 시인데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. 광부 성희집. 몸을 팔고 건강을 팔아야만 몇 푼 돈을 얻는 하루 6시간 지하막장 먹음이 결코 서러워서도 아니건만 자꾸만 눈시울이 젖어오는 건 이마에 돋는 땀방울이 흘러들기 때문인가.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휘두르는 곡괭이에 힘을 주며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소리 살아야 한다. 살아야 한다. 언젠가는 하늘 한겹 훌훌 벗고 맑은 공기 가득한 저 눈부신 햇살 아래로 돌아갈 그날을 위해서도 돌아온 그에게 보내는 동료의 시 한 구절이 정아 씨의 남은 인생의 햇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소중하게 보이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죠.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큰 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.